안녕하세요. 예배 연습실의 예배 인도자 심종호입니다. 오늘 함께 연습할 노래는 시편 139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제이어스의 곡으로 많이 좋아하시죠? 작사 작곡 주민정 자매의 곡입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뜻임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해 주셔서 내가 영원하신 주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보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내 계획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 주십시오. 시험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기 붙드시리이다를 해석하면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또 어쩌면은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뒤에를 끊어서 던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소환소수 할 때, 나는 영원한 길로 인도. 이렇게 하면, 인도 하면 약간 어떤 나라 이름이 생각나, 나라 지명 같은데, 나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니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로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온 뜻을 드려 주님을 섬김에 주님을 따르고 싶다는 고백으로 오늘 이번에는 시편 139편 연습해 보았습니다. 신청곡이나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다른 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배인도자 심종호였습니다. 또 만나요.